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지역 주력 산업도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정제 마진 악화와 수요 위축에 따른 국제 유가 급락으로 1분기 SK이노베이션은 4천억, SOIL은 3,200억의 영업 손실이 예상됩니다. 현대차도 지난달 부품 공급 차질에 따라 1년 전보다 생산량이 32.5%나 줄었고 중국 판매는 무려 95%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충격은 세계적으로 더 확산할 걸로 예상돼 수출 주도의 지역 주력 산업의 파장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